자, 반갑습니다. 오늘은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예능인 박명수님. 예능인 박명수님이 5살 아이에게 청력, 인공 달팽이관, 수술비와 그리고 언어 재활 치료비를 일체 지원했다고 합니다. 이 씨의 양이에요. 이 씨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태아 뇌수종 진단을 받고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습니다. 아,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죠. 근데 박명수님이 지원한 덕분에 수술이 잘 돼가지고, 아, 정말 기쁩니다. 수술이 잘 돼가지고 상처가 빨리 아물 것으로 지금 진단이 된다고 해요. 이 씨양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를 이제 지원받기 전에 굉장히 양육비며 대출비며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서는 수술비는커녕 검사비조차도 마련하기 힘든 좀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해요. 그래서 사랑의 달팽이관이라는 기관을 찾아가서 박명수님의 지원을 이번에 받게 된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잘 됐어요, 수술이. 정말 기쁩니다. 그래서 직접 편지를 써서 감사의 어떤 마음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사랑의 달팽이는 어떤 기관이냐?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약간 부유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인 분들께 보청기라든지 수술비를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. 박명수님은 총 4명의 어린이의 수술비를 전액 지원했다고 합니다. 정말 대단하시죠? 원래 조용히 이렇게 넘어가려 했는데 법인 측에서 이걸 터뜨려 버렸어요. 박명수님의 말에 따르면 수술 비용만 있다면 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도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 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이 가슴이 아프다라고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. 정말 공인으로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. 정말로요. 그리고 수술 잘 돼서 정말 기뻐요, 진짜로.